안녕하세요. 아띠랑스 공방입니다. 마지막으로 풍선 만드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풍선은 패키지에 포함을 안 시킬까 했는데, 그래도 제 사진, 처음 공개한 사진이 나와 있어가지고 포함시키기로 했는데, 그 이유가 이게 사진에서는 이게 딱 들고서 얘가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힘이 없어서 잘 못 들고 있어요. 이렇게 이 구멍으로 약간 해서 해도 얘가 세워놓으면은 얘가 무겁기 때문에 스르르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저도 사진 찍는 용도로 사용하고, 저는 그리고 인형을 만들면 건들지 않고 집에다 전시해놓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전시용으로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조금 균형을 조금 잘 맞춰야 돼요. 한, 안 되면 한 3분? 이 정도 동안 균형을 잘 맞추셔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정 안 되면은 차라리 조금 구멍을 넓혀주시고, 얘를 넣고 빨대 자체를 꽂아주시면은 그나마 조금 균형이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지금 얘는 제가 누워있어가지고 바닥에 내려놓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세워놓으시면은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균형이 맞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 맞죠?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약간 DP용으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사진 찍는 용도로 사용하실 때는 풍선 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시라면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넣지 말까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하는 거니까 기왕 하는 거 원본이랑 비슷하게 만들면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추가를 했어요. 원래는 저 풍선 연노랑 색상 사용하는 거예요. 이 가방 만들었던 연노랑 색상 사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게 진노랑 색상이고요.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노랑 색상이 싫다 이러시면 서투리실 사용하시면 돼요. 완성품은 이건데요. 저는 핑크 색깔 해서 다른 색상으로, 제가 연노랑 색깔 풍선을 벌써 두 개나 만들어가지고 핑크 색깔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마지막 단은 아니고 풍선에 10단 하기 전에, 코줄임 하기 전에 솜을 미리 넣어주세요. 안 그러면 솜 넣기 정말 힘들거든요. 솜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일부만 넣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신 다음에 코줄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눌림 해주시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기둥코 올리시고 앞에 사슬만 걸어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이렇게 이쁘게 착 젖혀져요. 앞사슬만 걸어서 코눌림을 해주시면은 풍선 입구 모양이 됩니다. 얘를 약간 이 딱 코너 있는 부분, 여기 쏙 들어간 부분 글로 일단 실을 빼줄게요. 빼주고 일단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시고, 아, 빨대를 준비해주세요. 빨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꽂아서 길이를 한번 봐주세요. 길이를 어느 정도 하면 되겠다 봐주시고, 인형에 대보셔도 되고요. 대서 어느 정도 하면 되겠다 길이를 대강 선정을 해서, 저는 한 이 정도, 조금 더, 이 정도로 해서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얘를 떼주시고, 이 와이어 같은 경우는 필수템이에요. 그래서 와이어 그냥 저렇게 하셔가지고 팔에 꽂아주시면 더 힘이 없을 수 있거든요. 와이어는 기본 상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하세요. 이거 만들 때는. 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유 있게 이 빨대 길이보다 여기로도 튀어나오고 여기로도 튀어나오게끔 해주세요. 양쪽으로 다 튀어나오게. 근데 이 길이를 반 접어서 하기 때문에 그거 이상으로 해주셔야겠죠. 조금 더 길게 해주셔도, 잘라주시면 되니까 짧게만 안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을 접어주시고 펴셔서 돌려주세요.
다 보시고 끝까지 하시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살짝 팔에 꽂아야 되기 때문에 한 이 정도 튀어나오면 되겠구나 싶을 정도로 해주세요. 끝은 하지 마시고 얘를 조금 일자로 만들어주시고 얘를 꽂아주시면 딱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여기는 이렇게 해줄게요. 그래야지 넣었을 때 잘 고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이렇게 해주셔야지 잘 고정이 돼요. 하시고 꽂아주시면 되겠죠. 근데 와이어가 너무 길면은 또 그렇기 때문에 보통 빼시면 안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하시고 와이어 너무 길기 때문에 조금 놔두고 자를게요. 약간 이렇게 해주셔야지 얘가 조금 했을 때 조금 약간 단단해. 세게 지금 세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완전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구멍 사이로 넣어주시고 저희가 아까 이거 빼놨었죠. 실을 빼놨는데 얘를 한번 묶어주세요. 한번 돌려주세요. 너무 세게 말고 한 두 번 정도 해주시면은 조금 모양이 형성되거든요. 보시다시피 두 번 정도 해주시고 안쪽으로 빼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묶어주시고 이거는 같은 곳에 넣어서 아무데나 빼주기.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면은 완성이 됩니다. 네, 다 완성이 된 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철사 부분을 팔에 꽂아주시는 건데요. 여기가 조금 짧으면 좀 고정이 좀 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금 길게 빼줬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약간 가운데 하셔도 되고 이런데 꽂으셔도 되는데 꽂아서 고정해줘도 되는데 얘 지금 누워있으니까 조금 세워보면은 이렇게 조금 위치 잡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하시면 위치 잡으실 수 있어요. 건드리지 않으면 엎어지진 않는데 얘를 막 건드리다 보면은 얘가 이렇게 흘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컨셉용 사진으로 비치할 때만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풍선까지 해주시면은 제 지금 영상 메인에 나오시는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 사진 찍은 건데 그렇게 하셔서 조금 인테리어용으로 하신다 하시면은 와이어 구매하셔가지고 이쁘게 디피하셔서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러면은 빼꼼이 과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